오늘은 계속해서 저주와 복 시리즈 16번째인데요. 이 천사의 이 계층 사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눌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 속에 많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3번째 때 이 천사의 다양한 도우미 사역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어요. 이제 어떻게 도우미를 하느냐? 천사가 이제 보호 천사로 또는 수호 천사라고 이제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죠. Guardian Angel.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 보호 천사가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또는 공동체를 도와주는 일도 하고요. 또는 국가적으로 도우미 사역도 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공부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14번째로 이 북한 교회의 성도들, 북한 나라가 아니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죽은 미랄의 역할을 해왔다. 지난 70년 동안 이 남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계 선교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는 일을 해왔다. 그래서 북쪽 분들이 이 동방 예루살렘 이었는데 이들이 10가지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우리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리고는 그와 함께 이 남쪽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10가지 이 복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의 때가 됐을 때 이제 난 70년 지금 돼가고 있죠. 남북이 분단된 것이 1948년 이후에 이제 남북 통일을 이제 주님이 준비하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북쪽을 어떻게 완전 그 공산 세력을 무너뜨릴까? 천사 한 명으로도 충분하다는 이야기 했죠. 네. 지금 정치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열심히들 뛰어다니지만 그냥 뛰어다니도록 누구의 장 중에서? 예수님의 장 중에서 천사들이 이분들을 관리하면서 트럼프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과 일본과 한국과 소련의 모든 이 높은 분들을 관리하고 계신데 때가 되면 천사 한 명이 아수르 산헤립 그 군대를 18만 5천 명을 하룻밤새 죽였잖아요. 열왕기 하 19장 35절에서 36절 히스기야 왕 때인데요. 이와 같이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실 것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네. 이것이 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이 도우미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런 일들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우미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도 조금 좀 계속해서 하려고 그래요. 이 도우미 천사는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숫자가. 그래서요, 성서에 보면은 그 숫자가 많다는 것을 요한이 표현한 게 있어요. 계시록 5장 11절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만만이요, 천천이요. 이렇게 하도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만 곱하기 만 또는 천 곱하기 천 이런 뜻인데 그게 그냥 많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도 누가복음 2장 13절에 수많은 하늘의 군사들 이렇게 누가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천사 사회가 이게 조직 사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숫자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서에 보면은 이게 조직 사회라는 소위 말하면 계층 사회라는 표현이
간접적으로 표현이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천사장 뭐 이런 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천사장 미가엘, 이제 다니엘서 10장 13절 또는 유다서 9절 또는 주의 군대장관, 군대대장,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도 또는 바울이 천사장이라는 대화를 썼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예수님이 공중처림에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 천사라는, 천사인데 천사장, 이런 걸 보면은 분명 높은 분이 있고 또 중간 분이 있고 낮은 분이 있고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 사회는 이 조직 사회인데 그 때문에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특징이 하나는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규범과 규율의 규율 속에서 자체 내의 규율 속에서 규범과 규율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 특징 중 하나가 두 번째 특징은 이 계층 사회라는 특징을 우리가 알게 돼요. 세 번째 특징은 이 모든 이 다른 계층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연계되어 있다. 단독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유기적으로 네트워킹이 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우선 이 천사 사회가 어떻게 계층이 구성되어 있나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이 천사학을 전공하는 분들의 그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한 부분이 뭐냐면 이 천사 사회가 아홉 개의 계층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들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아홉 개 계층을 제가 하나하나 간단간단하게 드릴 테니까 잘 적으세요. 우리 다 이미 아바에서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봐요. 첫 번째, 제일 높은 계층이 그룹 사회예요. 구가 아니고 그룹 사회. 체루빔, 게루빔 그래요. 이 그룹 사회예요. 가로 열고 성경 구절을 드릴게요. 창세기 3장 24절, 에스겔서 10장 5절에서 7절, 또 에스겔서 28장 14절. 여기에 보면 이 그룹 사회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이 천사 사회에서 가장 높은 로얄 계층이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가장 높은 로얄 계층이 왕족들이에요. 두 번째 사회가 스랍 사회. 이사야서 6장 2절에 이제 있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 계시록에도 좀 보겠지만 계시록에도 있어요. 이것도 로얄 계층이에요. 네, 이분들도. 그리고는 세 번째는 미가엘 사회라고. 미가엘. 다니엘서 10장 13절. 또 12장 1절, 유다서 9절, 계시록 12장 7절. 여기에 보면 미가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네 번째로는요, 가브리엘 사회다. 가브리엘 사회. 다니엘서 8장 16절, 9장 21절, 누가복음 1장 19절. 이렇게 가브리엘서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보좌 사회. 골로새서 1장 16절. 여섯 번째는 주권 사회. 똑같이 골로새서 1장 16절. 일곱 번째 정사 사회. 골로새서 1장 16절. 여덟 번째, 권세 사회. 골로새서 1장 16절. 마지막 아홉 번째로, 일반 천사 사회. 마태복음
26장 53절 또는 누가복음 2장 13절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피조물, 천사도 피조물이지만 모든 뭐 개미니 벌이니 또는 많은 동물들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이 피조물 이 사회를 들여다보면요, 이게 다 계층 사회로 되어 있어요. 이 피조물 사회가. 예. 근데 이 계층 사회인데 어떤 모습으로 계층 사회로 되어 있냐면요, 피라미드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피라미드 모습으로. 이 말은 상위층이 소수고 중위층이 중간 정도고 하위층이 다수인 그런 모습이, 피라미드 모습이. 이 천사 사회도 마찬가지. 지금 이 개미 사회를 봐도 그렇고 벌 사회도 봐도 그렇고 모든 동물 사회를 봐도 다 이런 피라미드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천사 사회도 보면요, 이런 피라미드 모양으로 돼 있어요. 아까 이 아홉 가지 이것도 피라미드 모습으로 돼 있어요. 예, 천사 사회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야 이제 천국의 낙원에 올라가면은 그 하나님의 자녀 사회는 어떻게 돼 있을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기도 이것도 피라미드 형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외가 아니에요. 우선 이 로얄 계층에 있는 그룹 사회, 특히 스랍 사회에 대해서 잠깐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요, 이 그룹 사회를 잠깐 봅시다. 이 그룹이라는 천사를 이제 어떻게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 모세에게 성소를 지어라 할 때, 출애굽기 25장 8절에 출애굽한 모세에게 광야에서 너 성소를 지어라 그럴 때, 성소를 짓는 이야기가 25장부터 쫙 해서 이제 26장, 26장, 7장, 8절 쭉 나오는데요. 이때 보면 성소를 짓는데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언약궤. 그 언약궤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가장 그 거룩한 장소인데요. 언약궤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시고는 언약궤 양쪽 끝에다가 두 그룹 천사를 딱 이렇게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 그룹 천사가 이렇게 양쪽 끝에 딱 있으면서 이들의 날개를 쭉 펴가지고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에 이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에. 그래서 보면 이 그룹 천사가 몇이에요? 두 그룹 천사의 가장 높은 그룹이에요. 그룹 중에서도 가장 높은 두 천사가 딱 법궤 위에 있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보좌, 하늘 보좌에 있는 두 그룹 천사를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잠깐 보겠지만 그 두 그룹 천사 중에 하나가 이제 타락을 한 이야기 우리 알죠? 예. 그 타락을 했는데 그 타락한 그 모습을 가지고 에스겔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너 이 타락한 이 루시퍼야, 너는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였으며 보좌를 덮는 사역자였다. 이런 표현을 써요.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덮는 그룹. 이 말씀을 이제 조금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가장 높은 이 두 천사, 그룹 천사들이 두 이분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구약에서는 왕들이나 또는 선지자들이나 또는 제사장들이나 이런 분들을 임명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신약에 와서는 목사들도 이제 안수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장로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안수 받는다는 그 말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될 터인데요. 이 기름 부음이라는 이 의미가 뭐냐 하면 특별히 선택을 받아가지고 그분에게 임무를 부여해가지고 그 임무가 특수 임무예요. 임무를 수행하는 자로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두 제일 높은 그룹 천사 두 분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이런 특별 사명을 가지고서 그곳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보좌를 덮는 자들이라 또 이렇게 이 하나님의 보좌를 언약궤를 이게 덮고 있다는 거예요. 덮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제가 많이 묵상했어요. 이 보좌를 덮는다. 이 덮는다라는 뜻은 이 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이분의 그 절대 주권자이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분이심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피조물들이 접근 불가되는 분이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 두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로 예수님을 덮으면서 우리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은 그 중에 이 높은 천사들이 삼위 하나님 앞에 밤낮 쉬지 않고 하는 고백이 있었어요. 이렇게 거룩,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밤낮 쉬지 않고 보좌를 덮은 천사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두 그룹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불리움을 받은 분임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질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오늘은 말고요. 이 두 그룹 천사 중에 한 그룹 천사가 타락했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한 그룹 천사는 어떻게 됐나? 또 우리 같이 또 따지는 사람들은 그것도 이제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건 네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터인데 그래도 또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소화해야 돼요? 예? 이 부분은 그냥 주님께서 이 부분은 이분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차원에서 타락하지 않고 같은 높은 위치에 있는 그룹 천사였는데도 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했고 이미 은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창세 전에 이미 다 십자가 준비하신 걸 보면은 아예 처음부터 사탄으로 임명된 잔데 잠깐 그룹 천사의 제일 높은 천사의 둘 중에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다가 쫓겨나지 않았나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는 왜 이분은 특별히 은혜 받은 천사라고 이제 보는데요. 천사 중에 제일 높은 천사죠. 그러면 이 사탄이 타락을 했으니까 사탄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덮는 천사가 두 그룹 천사였는데 한 놈이 없어졌으니까 놈이라고 제가 말합니다. 에? 그러면 이건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는 게 아하 뭐 창조주 되시니까 즉시로 대타로 하나 창조하셔서 올려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탄 대신에 루시퍼 대신에 또는 뭐예요? 창조하실 필요도 없이 밑에 있는 이제 세 번째로 높은 그룹을 진급시킬 수도 있잖아요. 위로. 에? 이건 우리 논리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제 보좌에 올라가면 분명히 두 그룹 천사가 지금도 이렇게 날개를 피고 있을 거예요. 예. 자, 이제 문제는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요 지금 이 타락한 소위 루시퍼 이 두 그룹 천사 중에 하나에 대한 그 표현을 이사야에게 이제 시켰는데 14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유대말로 제가 지난번에 드렸지만 헤일엘 H-E-Y 또는 H-E-Y H-Y-L 헤일 그 다음에 L-E-L H-E-Y-L 헤일 Y를 I 발음하면 돼요. 헤일 그 다음에 L-E-L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번역을 하는데 조금 문제들이 있음을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요 헤일엘이라는 요 뜻이 뭔가 그 사전적으로 딱 찾아보면요. 영어로는 light bearer 다시 말하면 이 빛을 가진 자 이런 뜻이 빛을 가진 자 분명 보좌 옆에 위에 계시니까 빛이 없으면은 거기에 존재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빛을 가진 자 그런 뜻이에요. 요것을 이제 구약 성경을 라틴 말로 번역을 할 때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해요? 불가타라고 그러죠. 볼게이트. 제롬이라는 사람 우리 다 공부했죠. 제롬이라고 주후 347년에서 420년이 313년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380년 기억나세요? 380년은 뭐예요? 어느 황제가 로마의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 종교로 만들었어요? 국교로? 데오도시우스 380년에 이때예요. 그때 존재했던 이 신학자 이 사람이 이 불게이트의 이 제롬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구약은 유대말로 되어 있는 말을 라틴말로 번역을 한 사람인데 그것을 그런 그 성경을 불가타라 또는 볼게이트라고 해요. V-U-L-G-A-T-E V-U-L-G-A-T-E 제가 쓴 책들에 보면 거기 다 나와요. 이럴 때 요 헤일엘을 어떻게 번역을 해버렸냐면 아침의 아들 Son of morning 아침에 The son of the morning 그래놓고 아침의 아들 루시퍼라는 말까지도 거기다가 이 집어넣어버렸어요. 루시퍼 처음으로. 근데 이 불가타가 굉장히 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1611년에 소위 킹 제임스 성경을 만들 때 영국 킹 제임스 왕이 그 성경이 지금도 가장 그 권위 있는 영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 킹 제임스 성경을 만들 때 그 이 불가타에서 번역한 아침의 아들 루시퍼를 그대로 킹 제임스 책에 그대로 옮겨왔어요. 예. 아침의 아들 루시퍼. 그래서 이 루시퍼라는 이름이 이때부터 공식화되기 시작하고 많은 다른 나라의 성경들도 이 킹 제임스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 번역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선교지에 가면 이 아침의 아들 루시퍼라는 이 표현이 그냥 공식화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계시록 2장 28절 또는 요한 계시록 22장 16절의 그 내용이 문제예요. 이 계시록 2장 28절과 22장 16절에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아침의 아들이라고 딱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예수님을 지칭하실 때. 그러니까 말이죠.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지칭할 때 아침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The Son capital letter S를 붙였어요. 예, 그냥 대문자 S를. 예? 그것도 Morning Star M도 캐피탈 레터가 아니더라도 The Son을 그것만 했는데 제3세계에서는 캐피탈 레터라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요 똑같이 들리거든요. 똑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또 모세한테요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또 말씀했냐면 예수님이 별이다 별이시다 그래요. The Star 그것도 캐피탈 레터 S로 되어 있어요. 별로.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더 모닝스타예요. 더에 더 정관사가 붙어서요. 근데 어떻게 이 루시퍼가 아침에 아들이 일로 번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돈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번역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루시프라는 이야기도 없어야 되고 뭐예요? 그냥 빛을 가진 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원어에 하일엘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오역으로 번역된 것이 세계 많은 나라의 언어에서 또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서 오역된 것이 꽤 많아요. 예, 우리나라 성경도 그렇지만 예, 보면서 참 신기하다 그래요. 제가 이제 성경지도 아니면서 다른 나라의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도 이 사람들이 중요한 부분, 특히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한 그 분별을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안 해놨어요. 요 번역자들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게 왜 전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요 번역자들이 신실한 이 번역자들에게 이렇게 오역을 허락하셨을까? 이게 이제 내 고민 중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것을 가만두셨을까? 예? 가장 핵심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약간씩 조금씩 오역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 오역이 좀 있어야지만 또 중요한 내용들은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기독론과 삼위일체론과 또는 이 마귀론 사탄론에 대해서 더 깊이 상고하도록 더 조사하도록 지금 일부러 이끄시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 다시 말하면 정신 차리고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라고. 왜냐하면 쉽게 줘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그 가치를 몰라요. 우리 피조물들은. 정확하게 다 해주면요. 이 피조물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분별력도 없게 되는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라고 아마 이렇게 하지 않으셨나 보고 있어요. 이게 좀 이렇게 오역이 됐으니까 제가 자세히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역이 안 돼 있으면 아 이렇다 그냥 지나가면 그렇다 그래요 그냥 이렇게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나 이 마귀의 공격도
있어야 되고 어려움도 있어야지만 정신을 차리게 돼. 자,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 빛을 가진 자, 지금 누군지 알겠죠? 이제 이걸 루시퍼라고 그냥 한번 우리 그냥 말해 봅시다. 루시퍼. 아, 이 분의 모습을 에스겔이 아주 자세하게 환상으로 봤어요. 에스겔이. 그분에게 자세하게 보여줬어요. 나중에 이제 요한에게도 좀 보여주셨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에스겔에게. 그래서요, 에스겔서 10장 8절에서부터 14절에, 8절 and 14절이. 여기 보면 요 빛을 가진 자의 모습이 얼굴이 있는데 얼굴이 내 얼굴로 되어 있어요. 내 얼굴. 첫째 얼굴은 그룹 얼굴이에요. 그룹. 이 그룹 천사의 얼굴이고, 두 번째 얼굴은 사람 얼굴이고, 셋째 얼굴은 사자 얼굴이고, 넷째 얼굴은 독수리 얼굴이에요. 여기 에스겔서 10장 8절과 14절에 묘사가 되어 있어요. 에스겔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이 또 뭘 봤냐면요. 요 빛을 가진 자가 굉장히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그 아름다움이 완벽했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또요. 이 빛을 가진 자가 온갖 귀금속으로 덮여 있었다 그랬어요. 온갖 귀금속으로 덮여 있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 그리고는 이 분이 지혜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뿐만 아니라 이 분이 음악, 뮤직이에요. 음악 사역자로 온갖 악기들을 예비받았다 그랬어요. 음악 사역자로 온갖 악기들을 이분에게 다 제준 거예요. 에스겔서 28장 13절에. 이렇게 이분에 대한 특별한 그 모습을 환상으로 누가 봤다고 그랬어요? 에스겔이 봤어요. 자, 그런데 또 우리 질문 하나가 이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우리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알다시피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를 다시 먹으려고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삼위 하나님께서 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그룹들을 거기 보면 그룹 천사들이에요. 그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건 다시 말하면 그룹 사회에서 가장 낮은 그룹들인지도 몰라요. 제일 높은 분들이 아니고 이 체루빔 그랬어요. 이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이렇게 놓아가지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질문인 거예요. 왜 이 그룹들은 하늘 보좌 주변에만 있어야 되는데 왜 이 밑에 이 에덴 동산으로 보내가지고 이런 일을 감당케 할까? 예컨대 미가엘이나 또는 가브리엘 사회 사람 그 천사들을 보내면 좋을 텐데 왜 그룹들을 이렇게 보냈을까? 로얄 계층들인데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또 묵상을 또 꽤 했어요. 해보니까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영생을 회복을 받는다면 만약에 이 길을 막지 않아서 회복을 받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담과 하와가 회복을 받아서 영생을 다시 소유하게 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세전에 십자가 교회 갔던 것도 이게 뭐가 돼버려요? 의미 없어지고 그거 무효화시켜야 되고 창세기 3장 15절에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네? 원시 복음의 프로토 에반겔리온도 그거 다시 캔슬하셔야 돼. 다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게 되는 그냥 우리 피조물들이 하면 상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심각한 일로 번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가장 높은 그룹인 그룹을 보내가지고 너희들 철저하게 그놈들 영생 회복 못 받게 해라 아마 이렇게 하셨을 것으로 우리 우둔한 우리 피조물들이 하면 상상하는 거예요. 만족하세요? 이 상상에? 자, 두 번째 높은 로얄 그룹이 뭐였어요? 스랍이에요. 이 스랍들은 이 덮는 사역자 그룹이 아니에요. 이 스랍들은 보니까 성서에 보면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성서에서 스랍을 묘사한 것을 이렇게 다 내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위치가 어디냐면 보좌가 있는 성전 위에도 있고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어떤 때는 그룹 천사들처럼 보좌 가운데에도 가 있는 것도 있고 보좌 주위에도 있고 그러면서 이분들은 주로 뭐 하냐면 계속 찬양을 드리는 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역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그룹들 같아요. 그 팀들 같아요. 요한계시록 4장 8절 근데 이 에스겔이 또 요한이 요 스랍 천사들을 딱 비전으로 봤거든요. 봤는데 모습이 그룹 모습과 약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차이 나를 우리가 잠깐 봐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먼저 드릴게요. 에스겔서 1장 10절과 계시록 4장 7절에 딱 보면 이분들도 내 얼굴이 있어요. 내 얼굴이 있는데 그 내 얼굴인데 그 내 얼굴 중에 하나가 달라요. 여기 에스겔서 1장 10절이나 계시록 4장 7절에 보면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황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 아까 다시 불러요.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황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자, 그러면 뭐가 달라요? 이 황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황소. 그런데 그룹 사회에는 뭐가 있어요? 황소 대신에 그룹 얼굴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차이가 나요. 예. 그렇게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우리 나중에 올라가면 다 이분들 만날 거예요. 그때 가서 우리 확인해 봅시다. 황소 얼굴이 있으면 이분들은 뭐다? 스랍이구나. 예? 예. 황소 없으면은 그룹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천사 사회가 계층 사회임을 잠깐 우리가 살펴봤어요. 다시 말하면 이 도우미 사회가 계층 사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사회는 저 위에 올라가면은 계층 사회일까요? 아닐까요? 분명 계층 사회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우리 교인들은 아니지만 저에게 이렇게 물어볼 황 목사님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또 가끔 목사님들도 이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면 성경에 최소한 5곳에 이 계층사회임을
설명한 게 있으니까 성경 구절만 제가 드릴게요. 나중에 세일 모임 때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이거 외우셔야 돼요. 저도 이걸 성서를 보고 다 이렇게 조사한 다음에 딱 정리해서 제가 외웠어요.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19절. 두 번째, 마태복음 18장 1절. 세 번째, 마태복음 23장 11절. 네 번째,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다섯 번째,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이 다섯 개를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요, 더 구체적으로 성서에는 이 상위 계층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보상을 받는가 라는 말씀이 성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로 바울이 이 단어를 많이 쓰고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이 단어를 많이 썼어요. 면류관. 이건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좀 노트에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 AMI 그룹들은 이 면류관을 받는 그룹 속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 그룹 속에 들어오라고 주님이 저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면류관 받는 이 높은 계층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잘 가이드해 주는 사명이 저한테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면류관을 받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걸 가르쳐 주셨고 베드로가 깨달은 걸 가르쳐 주셨고 야고보가 깨달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서 속에 보면은.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우선요 이 바울이 주신 것을 잠깐 좀 봐요. 글쎄요, 이 바울이 주신 면류관들 보면요, 첫째 뭐냐, 이 타문화권 복음화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한 분들에게 주는 면류관이에요. 이 타문화권, 내 족속만이 아니고 타문화권 사람들에게 그분들이 예수님을 잘 섬기도록 가르쳐주는 일. 우리가 그러면 저같이 이렇게 현장에 가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기도해주는 사람도 있고 또 물질로 서포트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화평케 하는 일을 하면서 이 공동체가 그런 일을 하도록 뒤에서 잘 뺏갑하는 사람,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바울이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첫 번째 면류관이 뭐냐면 바울이 썩지 않는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그 면류관 이름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그런 단어를 썼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거 잘 들으세요. 어떻게 이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게 되는가? 라는 설명을 9장 전체에서 했어요, 바울이. 이 바울이 이런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 내가 너희들에게서 너희들이 내는 헌금을 난 건드리지도 않는다. 왜? 혹시나 교인 중에서 뭐라고 말할 것 같아서 내가 그래서 밤낮 따불짜불 뛰면서 이랬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안 받고 다른 방법으로 선교 자금을 만들어서 내가 지금 너희들 교회도 섬기지만 이 그리스의 전부 터키 지방의 전부의 개척 교회들을 내가 섬기고 있단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선교사가, 목사가 이 사례비를 받지 않고 돈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정규적으로
보장된 봉급을 내라. 안 그러면 나 안 한다.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이런 스타일의 목회자였어요. 바울이. 예. 그걸 미리 성령님이 다 아시고는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다 바울이 사역하도록 다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자비량으로 누구한테 돈을 보증으로 원봉급으로 받지 않으면서 신세 안 지면서 주님이 주시는 돈으로 사역을 했을 때 이것도 이방 선교 사역을 했을 때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한 일을 했을 때 받는 이 면류관 내가 이 면류관 썩지 않는 이 면류관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서 내가 돈도 안 받고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세상에 이 사상이 엄청나게 강했던 사람이에요. 예. 두 번째 바울 보세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바울이 기쁨의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The crown of joy 그랬어요. Crown of joy. 이 사람은 기쁨의 면류관을 받아야 된, 받는다. 자기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럴 때 그 내용을 쭉 보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섬길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이방 사람들이에요. 바울에게는 이방 사람들이에요. 내가 탐심 없이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단다. 그래서 유모가 자기 친자녀를 소중히 여김같이 그랬어요. 유모가 다시 말하면 이 영적 베비들을 잘 먹여가지고 성장하도록 친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방 사람들을 내 민족도 아닌 이방 사람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나에게 crown of joy 기쁨의 면류관을 준비하실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여기 이제 잘 아는 의의 면류관이에요. 이 면류관은 바울이 순교 1년 전에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이 말씀 우리 잘 알죠?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내가 good fight,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방인 선교를 하는 것이 우리가 NK 선교하는 것이 우리 중국 공산권 선교하는 것이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일본 선교하는 것이 이 선한 싸움이에요. good fight 쭉 해온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 하고는 그 다음에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마지막 이 표현이 제일 중요해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무슨 믿음이요? 이거 우리가 대답해야 돼. 무슨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에? 우리가 이 진부하게 쓰는 단어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진부하게 쓰는데 믿음 가져라. 믿음 지켜라. 무슨 믿음이요? 그러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주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 가진 사람들의 구약의 유명 인사들 한 20명 이름이 쫙 나오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뭐였나? 첫 번째 뭐예요? 이 믿음이 11장 13절에 뭐라고 돼요? 이거 잘 수천 번을 이야기해야 돼요, 제가요. 13번에 뭡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내 고향이 아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는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이다. 이 세상이 뭐예요? 이 세상은 창조 목적 학교다. 여기에 내가 지금 학생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다 라는 믿음이에요. 첫 번째 믿음이 이건 항상 가지셔야 돼요. 제일 먼저 이제 때가 되면 다 놓고 나는 가야 되는 사람이다.
사상 갖고 계세요. 이 사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달라요, 벌써 사람이. 이 가치관과 세계관과 물질관과 모든 것이 달라요. 이 사상을 가진 사람은. 예. 두 번째 믿음의 두 번째 레벨이 뭐예요? 14절에서 11장 14절에서 16절이. 이게 뭐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이제 졸업하면, 학교 졸업하면 저 세상 내 고향으로 간다! 라는 믿음이. 11장에서 구약의 유명한 인사들 한 20명이 가졌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라도 나는 부르면 나는 졸업장 들고 간다! 라는 이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는 세 번째가 뭐냐? 6절이에요. 6절에 뭐냐면 저기 올라가면은 이제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저쪽은 계층 사회다. 면류관을 받는 사람은 엄청난 면류관들을 받을 것이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고 계층 사회다. 바울이 선한 싸움 싸우고 순교 1년 전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달려갈 길을 쫙 달려갔는데 이분이 주후 몇 년에 개종했어요? 35년이죠? 언제 지금 이 글을 썼어요? 67년에. 그리고 68년에 순교했어요. 그렇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이분은 이 세 가지 이 믿음을 쭉 지켜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첫 번째 뭐예요? 나는 잠깐 순례자로 이 세상에 지금 필그림이 나그네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진 사람은 이제 나중에 죽게 됐을 때 슬프지 않죠? 기쁨 있죠? 그렇죠? 죽음이 복이에요. 이 믿음 가진 사람의 죽음은 장례식이 파티하는 거예요. 파티. 자, 바울이 이런 사상을 갖춘 내가 받는 면류관이 무슨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그러시면서 나만이 아니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면류관을 받겠다. 이 사상을 가진 사람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면류관 받고 싶어요. 의의 면류관. 지금 기쁜 면류관도 받고 싶고 썩지 않는 면류관도 받고 싶고 의의 면류관도 받고 싶고 지금 이 세 가지 면류관들은 보면은 뭐냐면 내 민족이 아닌 나와 문화가 다른 우리가 NK 사역도 다 여기 해당이 돼요. 문화가 다른 분들이 NK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모든 부분에서 나와 문화가 다른 사람을 복음화하는 일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한 이런 사람들은 이런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면류관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베드로가 가졌던 면류관 사상인데요. 영광의 면류관이다. 그래,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가 순교 1년 전에 베드로 전서를 또 후서를 쓰시면서 이 면류관 사상을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이것은 뭐냐면 특히 교회의 장로들아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목사들아, 전도사들아, 강도사들아, 장로들아, 안수집사들아, 니네들 주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니네들 이익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면류관 받으려면 그러니까 내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또는 더러운 일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면류관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강제로 하지 말고 항상 양무리들의 본을 보여주면서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럴 때 받는 이 안수받은 사람들의 그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성서에서 말하는 면류관이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이 돼.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요 생명의 면류관은요, 요 야고보서 1장 12절들이 그랬어요. 이 복음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떠나서 흩어져서 터키 지방에 가 있는 자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들이 핍박 가운데서 고난을 잘 참아라. 이런 메시지였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는 서머나 교회가 핍박을 받는 교회, 이것을 잘 참아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날 우리도요, 이게 1세기 때에 핍박받던 카타콤 교회의 교인들이 받아왔던 면류관인데, 오늘날은요, 주님이 의도적으로 허락하셨죠. 이 공산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을 가하게끔 뭐, 과거 한 100년 동안 지금 있어 왔고요. 이슬람을 통해서, 힌두권을 통해서, 이런 공산권,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 이런 권을 통해서 핍박을 많이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전능하신 분인데 이분들을 없애려면 하루아침에 없애지만 천사 하나만 보내면 되지만 허락하셨어요. 또 예수님 재림 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7절부터 8절, 9절 보면 뭐가 있어요?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이제 핍박을 많이 받을 것이다. 지금 이제 시작이죠, 우리가요. 지금 동성애 이야기, 다원주의 이야기, 인권 이야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를 이미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사회에서는 이미 핍박이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욕을 내와서 정권이 바뀌면서 이것이 이제 구체화되는 것, 피부를 느끼시죠? Yes, no. Yes. 우리는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핍박을 잘 견디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핍박 가운데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우리 자녀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친구들도 나를 싫어하고 뭐 교계 안에서도 나를 싫어하고 너 예수 믿으려면 왜 그렇게 믿느냐 뭐 별난 이야기로 다 해서 내가 소위 말하면 왕따가 이제 될 거예요. 가정에서도 왕따 당하고 직장에서도 왕따 당하고. 준비됐어요?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이 왕따 그룹 속에 들어와야 돼요. 자, 우리가 욕심을 좀 부려서요, 이 다섯 가지의 면류관 다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한번 부려봅시다. 예. 네.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이 다섯 가지의 면류관들 가만히 보면 다 뭐와 관계 있어요? 뭐와? 다 선교와 관계가 돼 있어요. 선교란 건 뭐예요? 복음을 내 민족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가 다른 딴 족속에게까지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는 것과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 직접간접으로 뒤에서 서포팅하는 자들, 우리 AMI 교회라는 이 교회가 그걸 향해서 가는 교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온 것만 해도 이건 크신 은혜죠. 예, 저는 여러분들이 이 면류관 다섯 가지를 다 받게 하기 위해서 제가 보냄을 받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같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그
면류관 받기 위해서요, 선교하는 이것이 막연히 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 그냥 남이 하니까 그냥 막연히 하는 게 아니에요. 또는요, 내 몸에 맞아 그래도 내 취미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막연히 하는 것도 아니고 취미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요, 의무감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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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에요. 또는 행사 차원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는 종교 행위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는 옆 교회가 하니까 경쟁 차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는 이것이 유행병처럼 유행 차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도 가다 보니까 이게 잘못 가는 거예요.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 지금 우리 아까 봤지만요, 히브리서 11장의 그 20명의 구약의 유명 인사들 또는 지금 이 면류관을 지금 이야기했던 또 받았던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이런 사람들이 이 선교를 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면류관을 받는 위치에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 질문이. 그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요 사람들이 이 면류관을 받는 높은 위치까지 가도록 주님이 허락하셨나?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하, 이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구나. 그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은혜 때문에 아, 저쪽 낙원이 계층 사회이구나라는 것을 확인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로얄 계층이 있다는 것을 비준으로 이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분들을 이제는 면류관을 수혜를 받는 그러한 사상으로, 머리 구조로, 가치관으로 자연스럽게 인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면류관 받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이 이분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콜링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본인이 성령님에 이끌려서 면류관 수혜 사상으로 자연히 이렇게 물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이분들은 어떤 모습이 되냐면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예. 이뿐 아니라 즐거움을 가지고 순종을 해요. 또 부지런함으로 순종을 해요. 그 다음에요, 우선순위를 설정하면서 순종을 해요. 우선순위, 가정의 모든 복잡한 것 던져놓고 뭐 직장 던져놓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요 1세기 때 이 복받은 사람들, 이 선교 원칙대로 했던 사람들의 라이프를 보면 다 이 카테고리 속에서 했어요. 누가 뭐 다리를 묶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성령님이 이끄심에 의해서 이분들이 쫙 했어요. 자, 제가 결론적인 말씀 몇 개만 드릴게요.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이렇게 받으면서 어떤 변화가 오냐면요, 이 시각의 변화가 와요. 시각. 다시 말하면 이 가치관의 변화가 와요. 세계관의 변화, 인생관, 물질관, 가정관까지도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날로 날로 이렇게 발전돼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요,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 선교지의 사람들이 우리의 이 은혜 받은 것, 우리의 삶을 그대로 그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전수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자연히 전수시키세요. 이것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렇죠? 내 뜻대로도 안 돼요.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은 사람은 겸손해지고 간절히 이 은혜를 더 추구하게 되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내 뜻에 의해서 이게 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항상 느끼게 돼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유명 인사들 보면 다 이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야고보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디모데에게도,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도, 심지어 구레네 시몬까지, 그 가족들,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바나바, 디도, 에바, 브라디도, 오네시모, 빌레몬, 오네시보로, 이런 모든 유명 인사들 보면 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근데 이 유명 인사들에게 뭘 또 허락하시냐면, 이 은혜를 잘 킵하기 위해서, 이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가끔 마귀를 허락하세요. 요 놈들, 나쁜 놈들 아니죠, 알고 보면요. 우리를 하나님이 더 단단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면류관을 제대로 딱 받기 하기 위해서 이 마귀를 학교 교감선생으로 또는 교사로 마귀 똘마니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불편한 일이 가끔 생기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럴 때마다 마귀가 이렇게 나타날 때마다 어떤 사인이에요? 아하,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입어야겠구나. 그리고는 이 주님이 주신 은혜를 더 확인해야겠구나. 내가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소중히 여겨야겠구나라는 마음을 딱 가지면은 요 마귀 놈들은 그대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나가라 나가라 소리 지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을 때가 있거든. 불평도 하고 분리 역할도 하고 비평도 하고 반대도 하고 갑자기 이런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제대로 딱 쓰면은 언젠가라 그 사람이 변해버려요. 네. 자, 이런 그 주님의 그 교육 방법. 그러니까 면류관을 이 받는 은혜로운 복된 자는 항상 이 면류관을 향해서 우리가 전진해 가지만 가끔 그 마귀의 이 방해도 있다는 것을. 그럴 때마다 이 내 생각이 주님 앞으로 집중해 가면은 그 마귀의 그 똘마니들은 그냥 도망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요.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천사사회. 특히 이것이 계층사회다. 그리고는 또 우리가 올라가면 하나님의 자녀들 사회도 계층사회다. 특히 로얄 계층에 있으려면 뭘 받아야 된다? 다섯 가지의 면류관을 받게끔 디자인하셨다. 근데 이 다섯 가지의 면류관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예정적인 차원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요 다섯 가지 면류관을 받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지금 우리가 그 인도함에 잡혀있는 그러한 우리 에마의 교인들임이 재확인이 돼요. 저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확인받고 더 면류관도 많이 이제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하거든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 면류관을 받게끔 예정된 자들이고 이 면류관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복된 자임을 재확인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마다 우리가 그냥 안위하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자칫하면은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악한 마귀들을 붙여주시고 이놈들로 하여금 우리를 겸손케 하는 그러한 일도 하심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마귀의 세력들을 쫓아내려면 우리가 주님의 주신 그 온전한 뜻을 향해서 내 이 그 생각을 집중시킬 때 마귀는 소리 없이 도망감을 알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